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와 같은 입장이라면 기자회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심각한 착각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전횡과 그로부터 뻗어 나간 거대한 국정 농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을 개혁에 대한 저항쯤으로 치부해서야 그 무슨 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을 통보한 후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성난 국민들 앞에서 마치 시위라도 하듯 무려 95분에 걸쳐서 이른바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내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도 기대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들끓는 민심에 기름만 더확 끼얹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밝혀야 할 것은 헌정 질서를 짓밟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야 의사를 내놓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구체적 조치는 김건희 특검부터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선거 의혹 등이 더 추가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와 시민 촛불 대행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초래한 이 심각한 작금의 사태를 부디 똑바로 인식하기를 거듭 경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명이 아니라 40명을 붙인들, 현 검찰에서 명태균 수사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검찰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창원지검에 4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4명이 아니라 40명을 붙인들, 정권의 충견으로 스스로 자멸한 현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들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선관위에서 명태균 씨를 고발했을 때도 검찰은 단한 명의 검사도 배치하지 않고 그저 수사과로 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난 7월에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강혜경씨의 폭로가 잊고 나서야 겨우 형사부로 다시 배당한 것이 바로 검찰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부랴부랴 검사를 추가 파견한다고 하니 그저 실수도 아깝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모든 사건들마다 자신의 본부는 내팽개치고 충직한 변호인의 역할만 자임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그 모든 사실관계를 다 무시한 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불과 3주 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까지 담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엊그제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진심이라면 이번 특검부터 당연히 함께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